양념장 하나로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조림 요리. 밥 반찬으로 중독성이 엄청난 두부짜글이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두부, 돼지고기, 양파, 대파. 양념으로는 간마늘, 고추장, 맛술, 진간장, 멸치액젓, 고춧가루, 설탕, 생강가루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슬라이스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대파도 너무 얇지 않게 송송송 썰어서 준비합니다. 두부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 키친타올로 두부의 물기를 닦아줍니다. 돼지고기도 너무 크지 않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양념장은 간마늘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진간장 3큰술, 멸치액젓 1큰술, 맛술 1큰술, 설탕 1큰술, 고추장 1큰술, 생강가루 반큰술.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주면 양념장은 끝! 팬에 오일 둘러주고 돼지고기 먼저 넣어주세요. 고기가 잘 볶아졌다면 두부 깔아줍니다. 두부의 아랫면을 살짝 구워줄게요. 두부가 충분히 구워졌다면 두부가 잠길 듯 말 듯할 정도로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준비된 양념장 크게 2큰술 넣어주세요. 양념장은 잘 풀어주세요. 뚜껑 닫고 10분간 끓여줍니다. 10분 후 준비된 채소 모두 넣어주세요. 채소 골고루 깔아주고 다시 뚜껑 닫고 5분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2바퀴 정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이렇게 살짝 더 끓여주면 맛있는 두부짜글이 완성이에요. 밥 반찬으로 너무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두부짜글이 정말 쉽죠? 오늘의 쿡쿡 간단 레시피 끝!